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어때요? 잘 지냈어요? 자, 오늘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예. 예, 선생님 오늘 바빴어요. 예. 목소리가 막 갔네. 바빴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예,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 저번 시간에 편지로 이야기하기 배웠어요. 그죠? 편지로 이야기하기 배웠는데, 예, 편지로 이야기하기 중에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예, 지연 씨가 마이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겨울이에요. 그죠? 한국은 겨울입니다. 근데 겨울인데 오늘은 이어서 공부할 거예요. 지금 한국은 겨울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한국은 겨울입니다. 자, 오늘은 자, 한일 중에 자, 한일은 우리 저번 시간에 편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과거형 배우려고 해요. 과거형. 과거형은 뭐예요? 있었던 이야기죠. 지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은 한일 자체가 과흐의 표현, 예, 과거의 표현이에요. 그죠? 일기로 쓰기. 저번 시간에는 편지로 쓰기. 자, 오늘은 일기로 쓰기. 일기는 뭐예요? 자, 일기는, 예,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 거죠. 하루에, 예,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예, 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일 쓰는 거죠. 일 중에서 특별한, 예, 특별한 일을 쓰는 거예요. 예, 특별한 일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특별한 일. 예, 몇 기죠? 예, 여러분들은 일기를 씁니까? 예, 일기를 씁니까? 자, 여긴 지금, 마이 씨가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일기를, 자주 쓰지 않아요. 아주 가끔 써요. 특별한 날에만 일기를 써요. 예, 옛날에는, 자주 썼어요. 근데 지금은 게을러서 자주 안 써요. 근데 일기를, 예, 매일 쓰면, 자신의 역사가 기록이 되죠. 자기의 역사가 믹스 예, 자기의 역사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일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되면 여러분도 일기를 꼭 쓰세요. 일기를 쓰세요. 자, 오늘 회화 예, 본문에서 자 먼저 본문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예, 줄을 그으세요. 모르는 단어 체크 예, 해놨다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자, 들어보세요. 자, 마이 씨, 일기 쓰나요? 초등학교 때는 자주 썼는데 요즘에는 특별한 날에만 써요. 지수 씨는 일기 써요? 예, 저는 매일 쓰려고 노력해요. 이 일기를 쓰면 하루를 잘 정리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궁금해요. 그래요? 자, 여기까지예요. 자, 쉽죠? 오늘은 어렵지 않아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마이 씨, 일기 쓰나요? 초등학교 때는 자주 썼는데 요즘에는 특별한 날만 써요. 지수 씨는 일기 써요? 예, 저는 매일 쓰려고 노력해요. 일기를 쓰면 하루를 잘 정리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궁금해요. 하하하, 그래요? 자, 들었습니까? 예, 보세요. 자, 마이 씨, 일기 쓰나요? 그랬어요. 일기 씁니까? 똑같아요. 일기 씁니까? 예, 일기 씁니까? 또는 일기, 예, 써요?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일기 씁니까? 일기 써요? 예, 일기 쓰나요? 똑같아요. 여기는 원래 일기를이라는 게 빠졌죠. 예, 목적격 조사 빠졌는데 일기를 쓰나요? 일기 쓰나요? 똑같아요. 예, 따라하세요. 일기 쓰나요? 일기 쓰나요? 예, 일기 쓰나요? 뭐뭐 하나요? 이건 얘기는 써요, 씁니까하고 똑같지만 더 탄틴.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예, 친근한 표현이에요. 자, 초등학교 때는 자주 썼는데 요즘에는 특별한 날만 써요. 자, 초등학교 나왔네요. 초등학교는 껍못 예, 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뭐예요? 껍팔. 예,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그럼, 껍팔. 예,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자, 따라 하세요.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그 다음엔 중학교. 중학교. 예, 그 다음엔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그 다음에는 달지영. 예,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대학교는, 여러분들은 지금 사이버 대학교에 다녀요. 사이버 대학교에 다녀요. 예, 한국 사이버 대학교에 다녀요. 대학교입니다. 달지영. 알겠습니까? 예, 초등학교 때는, 키 초등학교 때는 자주 썼는데, 까이지. 무엇을? 일기를 자주 썼는데, 요즘에는 전화에 특별한 날, 아니다, 뺏. 특별한 날만 써요. 특별한 날만 써요. 예. 특별한 날만 써요. 예. 뭐뭐 한 날만 써요. 예. 특별한 날만 써요. 예. 뭐뭐만, 뭐예요? 뭐뭐만, 찌의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만 써요. 예. 저는 사과만 좋아해요. 엠틱. 찌, 따오, 예, 꽈, 따오. 사과만 좋아해요. 예, 까이지, 칵, 라, 콤, 티, 다른 것은 싫어해요. 뭐뭐만 좋아해요. 할 때, 만, 씁니다. 사과만 좋아해요. 예, 저는 한국말만 잘해요. 예, 노이띵 한, 예, 찌, 노이띵 한 수. 한국말만 잘해요. 띵, 아잉, 네, 띵, 엿반, 띵, 득, 네, 띵, 아, 못해요. 콤, 드, 능, 마, 한국말만 잘해요. 한국말만 잘해요. 저는 어냐 집에서 공부만 해요. 집에서 공부만 해요. 지 합토이 어냐. 예. 깍겜테마 여러분 어때요? 지 합토야. 선생님 꼭 희봉 늦해. 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국말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이띵 한 라선 조. 한국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희복. 선생님 그렇게 희망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초등학교 때는 자주 썼는데 요즘에는 특별한 날만 써요. 특별한 날만 써요. 지수 씨는 일기 써요. 지수 라비엣 몇 개야. 지수 씨는 일기 써요. 하니까, 예, 저는 매일 쓰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다, 짬찌. 매일 쓰려고, 예, 뭐뭐 하려고, 딘, 예, 딘의 뜻이죠. 딘, 위엣, 예, 나, 항알. 매일 쓰려고 노력해요. 꼬강, 노력하다 할라 꼬강, 예, 뜻입니다. 자, 따라 하세요. 노력해요. 노력해요. 예, 꼬강, 예, 노력해요. 예, 저는, 태웠고, 따라 하세요. 자, 또 크게 따라 하세요. 저는, 매일 쓰려고 노력해요. 예, 저는 매일 쓰려고 노력해요. 자, 일기를 쓰면 하루를 잘 정리한 느낌. 자, 하루 뭐예요? 모든날 하루를 잘 정리하다. 쌉셋돗. 예, 잘 정리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느낌이 들다 씁니다. 느낌이 들다.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자, 느낌 뭐예요? 느낌. 자, 느낌은 보세요. 자, 깜털. 예, 뜻입니다. 느낌. 예문을 보세요. 느낌이 좋아요. 예, 느낌이 좋다. 예, 오늘은 느낌이 좋아요. 예, 깜털이 또 느낌이 좋아요. 느낌을 주다. 예, 제가 느낌을 누구누구에게 쪼 주다씁니다. 저는 경주에서 베트남 후에, 예, 후에와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 저는 경주에서, 경주, 베트남 후에, 예, 베트남 후에와 같은 느낌, 예, 깜터이 좋네요. 예, 같은 느낌을 몇 받았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비슷해요. 쓸 수 있겠죠?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time for 경주, time for 후에, 라 깜터이 라 설라 좋네요. 느낌이 비슷해요. 왜냐면, 고도. 고도니까요. 옛날 수도였기 때문에 비슷해요. 예, 느낌이 비슷해요. 예, 느낌이 좋아요. 예, 느낌이 들다, 느낌을 주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자, 따라하세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자, 어느 날 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자의 보이상 아침에 일어나면, 깜토일라 설라또, 예, 좋은 느낌이 들어요. 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죠? 네, 또는 모드나일라, 무자의 예, 보이상 아침에 일어나면, 깜토이 쿵또, 좋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예, 예감 같은 거잖아요. 예, 깜쩍, 예, 미리 이렇게 느끼는 거. 그죠? 근데, 예, 느낌, 무엇입니까? 예, 느낌이 좋아요. 자, 오늘 느낌이 어때요? 오늘 느낌이 어때요? 오늘 느낌이 좋습니까? 예, 선생님, 오늘 느낌이 좋아요. 예, 느낌이 좋아요. 보세요. 자, 일기를 쓰면 하루를 잘 정리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맞아요. 둠조이 동의. 예. 한국 사람들은 응어이 한국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예, 궁금해요. 궁금하다. 알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알고 싶어요. 자, 알고 싶어요. 자, 따라하세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자, 비엣 역기 테나 어떻게 예,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예,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궁금해요. 궁금하다, 알고 싶어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하하, 그래요? 아, 대야?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예, 이해했습니까? 자,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꼴라, 지수, 깍겜, 라마이. 자, 답,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이 씨, 일기 쓰나요? 예, 저는 매일 쓰려고 노력해요. 일기를 쓰면 하루를 잘 정리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하하하, 그래요? 자, 따라하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다. 무언비엣 알고 싶다의 뜻입니다. 선생님은 요즘에 베트남 날씨가 어떤지, 예, 타이트의 베트남 테나 어떤지 궁금해요. 무언비엣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스쾌, 건강이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떤지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하는 게 예, 문비엣 알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다 읽었죠? 읽었죠? 이해합니까?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자, 오늘, 요즘에, 마이 씨는 자주 일기를 씁니까? 예, 요즘 마이 씨는 자주 일기를 씁니까? 예, 어때요? 자주 일기를 씁니까? 예, 선생님, 옆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요즘 마이 씨는 자주 일기를 씁니까? 아니요. 요즘에는 특별한 날만 써요. 아, 다시 한 번만요. 요즘에는 특별한 날만 써요. 네, 특별한 날만 써요. 근데 언제 자주 썼어요? 초등학교 때는 자주 썼습니다. 아, 초등학교 때는 자주 썼습니다. 네. 지수 씨는 어때요? 매일 쓰려고 노력합니다. 아, 매일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지수 씨는 매일 쓰려고 노력합니다. 자, 지수 씨가 일기를 쓰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까? 하루를 잘 정리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잘 정리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 씨는 무엇이 궁금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한국 사람들은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해요. 누가요? 네, 베트남 사람이니까, 마이 씨가. 네, 선생님 지금 개인적인 질문 해볼게요. 선생님은 일기를 자주 씁니까?
일기는 자주 쓰지 않습니다. 가계부를 자주 씁니다. 아, 일기를 자주 쓰지 않습니다. 가계부를 자주 씁니다. 가계부, 가계부를 왜 자주 씁니까? 가계부도 역시 하루의 일과가 잘 정리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하루를 잘 정리할 수 있어 좋습니다. 가계부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네, 가계부는, 네, 이거는 뭐예요? 하루 동안에 쓴 돈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얼마 썼는지, 무엇에 썼는지, 이렇게 해서 돈을 어디 어디에 썼는지, 돈을 사용했는지, 예, 돈의, 예, 사용에 대해서, 다 지워버렸네. 그러니까 가계부인데, 이 가계부는 돈을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예, 돈 사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뭐 샘핑 영화 보는데 위닝 원, 뭐 만원, 그 다음에 안건 밥 먹는데 뭐 바이닝 뭐 7,000원, 그 다음에 무아오 옷 사는데 뭐 하이짬닝 원 뭐 2만원,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 썼는지 쭉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빚 쓰는 거예요. 그런 게 가계부예요. 예, 가계부를 쓰면 오늘 무엇을 했는지 정리가 돼요. 쌉셋 정리가 돼요. 예, 가계부를 자주 쓴다고 해요. 선생님은 가계부 안 써요. 선생님은 가계부 안 써요. 예, 선생님은 가끔 일기를 씁니다. 예, 특별한 날에 일기를 써요. 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 일기 자주 써요? 예, 가계부 씁니까? 선생님은 이 가계부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돈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돈을 더 띠깁, 전략할 수 있어요. 예, 전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해했죠? 예, 자, 여기서, 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일기를 쓰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기 쓴 것을 보세요. 보세요. 이건 뭐예요? 아, 지수의 일기입니다. 지수의 일기. 냐끼고. 지수. 네, 지수의 하루 일기입니다. 자, 처음 쓸 때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12월 24일 맑은 날. 예. 자, 지수의 일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지수의 일기. 12월 24일 맑은 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사고 주고 받고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나도 선물을 많이 샀다. 특히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은 고민을 많이 했다. 어떤 것을 사면 좋을지 몰라서 여동생에게 물어봤다. 여동생은 내 여자친구에게 예쁜 귀걸이를 사주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서 주고 싶었다. 그래서 10일 동안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서 테이프를 만들었다. 내일 크리스마스 날이 기다려진다. 여자친구가 내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궁금하다. 여자친구도 내 선물을 준비했는지. 예, 그렇습니까? 예, 어때요? 이해했어요? 찍어 이해했습니까? 예, 선생님하고 같이 보세요. 자, 12월 24일. 자, 언제입니까? 12월 24일입니다. 한국은 겨울입니다. 호치민시는, 아마 우기예요. 그죠? 자, 이 뭐, 비가 내리는 때죠. 근데, 예, 한국은 네, 보통 추워요. 그리고 가끔, 눈이 와요. 눈이 옵니다. 예. 한국은, 예, 눈이 오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12월 24일, 맑은 날. 자, 날씨가 맑다, 뭐예요? 해가 나다. 예. 맑은 날은, 예, 해가 막 나서, 예, 날씨가 좋은 날이에요. 맑은 날. 자, 오늘의 날씨, 며칠입니까? 그 다음에 날씨, 타이틀 테너, 예, 날씨 쓰고, 자, 그 다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자, 크리스마스는 언제입니까? 12월, 예, 25일이에요. 자, 이브가 뭐겠어요?
네, 이분은 띵 아잉에서 왔습니다. 영어에서 왔는데, 자, 2부 보세요. 자, 2부는 어떤 날의 전날을 말합니다. 전날은 뭐예요? 응아이 쯔럭, 바로 전날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날, 뭐 예를 들어서 응아이 따삐, 특별한 날의 쯔럭, 바로 전날이 2부예요. 예, 네, 2부예요. 그래서 보통은 오늘은 12월 24일, 홈날 응아이, 바우뉴 응아이 하이뜨, 예, 탕머이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2부예요. 크리스마스가 언제니까? 12월 25일이니까. 그러니까 24일은 바로 응아이 쯔럭 2부예요. 2부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크리스마스 2부예요. 크리스마스 2부부터 사람들이 다 막 가슴이 들떠서 설레서 예, 서로 예, 축하하고 예, 선물 주고받고 예, 한국은 예, 크게 큰 날이에요. 큰 날이에요. 베트남도 아마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요. 근데 한국은 12월 24일, 25일 사람들이 모두 바빠요. 예, 모두 바빠요. 보세요. 왠지.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모든 사람들이 응어이 떡가. 예, 모든 사람들이 땅 예, 과, 예, 선물을 사고, 무엇과, 사고, 주고, 쪼, 주고, 받다는 뭐예요? 냐, 받고, 행복해 보인다. 닌터일 나설라 하인푸? 예, 행복해 보인다. 왜요? 선물을 사고,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고. 그러니까, 닌터일 나설라 하인푸? 행복해 보여요. 예, 행복해 보여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사고, 주고, 받고, 행복해 보인다. 선물을 주다, 받다는, 응억라이 반대입니다. 쪼, 하려면, 주달라, 쪼, 년, 라, 받다. 그래서, 응억라이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나도, 엠, 꿈라, 무어, 뭐요? 선물을 많이 샀다. 무언이에요. 선물을 많이 샀다. 왜요? 예, 응어이 칵 다른 사람들도 무언이에요. 쪼, 냐, 쪼, 냐 이렇게 하니까. 자, 특히. 자, 특히 뭐예요? 특히. 따라해 보세요. 특히. 자, 특히. 특히는 자, 특히는 예, 답변. 자, 따라하세요. 특히. 특히. 예. 특히 여자 친구에게 쪼, 응어이 반가이. 응어이 꼰가이. 반가이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은, 줄 선물, 예, 쎄쪼, 예, 줄 선물은 고민을 많이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 자, 고민이 뭐예요? 고민 보세요. 자, 고민하다입니다. 자, 고민하다. 자, 로에 왔습니다. 근데 이 로하고는 좀 달라요. 고민하다, 이 원래 로는 뭐예요? 걱정하다입니다. 걱정하다. 자, 걱정하다. 따라하세요. 걱정하다. 걱정하다. 자, 그래서 봄에 라 홈나일라 스퀘 하이 콤 여절라 롤랑 걱정해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신지 롤랑 걱정해요. 근데 이 고민하다는 스윙이 라절라 소우 예, 깊게 생각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깊게 생각하다. 예, 생각하다 스윙이 라절라 예, 더 예, 소우과 오래 생각해요. 깊이 생각해요.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그러니까 또선 어떤 것이 좋을지 수인이 생각해요. 고민하다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고민하다. 고민하다. 자, 디 한국 하일라 콩디 설라 수인이 예, 한국에 갈지 가지 않을지 고민해요. 깍겜라 꿈테 여러분들은 한국에 갈지 베트남에 있을지 롤랑 하일라 수인이 고민해요. 고민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비주 예문 보세요. 한국에 가고 싶은데 또 이 무언디 한국 여자 친구 때문에 비 꼰가이 고민이에요. 롤랑 하일라 스윙이 있어. 알겠습니까? 예, 고민이에요. 트하이 두 번째 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얼굴은 뭐예요? 맞아. 예, 얼굴이 닌터일라 콩또 안 좋아 보여요. 무슨 고민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고민 있어요? 예, 얼굴이 콩토에 마이 안 좋아 보여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고민 있어요? 씁니다. 고민하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고민하다. 예, 고민하다. 예, 고민하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자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은 고민을 많이 했다.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 왜요? 응어이답변. 특별한 사람이니까. 보세요. 자, 어떤 것을 사면 좋을지 몰라서 어떤 거 까이나오 사면 내우 무어 사면 좋을지 몰라서 콩비엔 예, 좋을지 몰라서 여동생에게 물어봤다. 물어보다 뭐예요? 물어보다 호이 예, 뜻입니다. 호이. 자, 물어보다 호이. 자, 예. 여동생에게 물어봤다. 여동생 엠가이 예. 엠콩빌라 까이지 또선 테일라 엠호이 쪼 엠가이 까이나 또선 예 쪼응어이 반가이 쪼응어이 쪼 반가이 예 여자친구에게 어떤 것이 좋을지 예 호이 질문했습니다. 쪼아이 여동생에게 왜요? 꼰가이 꿈날 꼰가이 여자니까요. 예 질문했습니다. 여동생은 내 여자친구에게 예쁜 귀걸이를 사주라고 했다. 예쁜 귀걸이를 사주다 무엇쪼? 네, 따라하세요. 사주라고. 사주라고 했다. 했다 이응할라지. 노이 다 노이. 야, 엠가이 다 노이. 다 노이. 예.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까이지 무엇을? 예쁜 귀걸이를 사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귀걸이 뭐예요? 자, 귀걸이는 자, 이게 귀걸이. 자, 여기 뭐예요? 아, 귀걸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귀걸이. 귀걸이. 네, 물렀네요. 자, 귀걸이. 예, 귀걸이. 자, 비주. 자, 귀걸이가 예쁘네요. 자, 예, 세령이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귀걸이가 예쁘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어제 샀어요. 홈과 무어. 예, 어제 샀어요. 귀걸이가 예쁘네요. 이거 귀걸이입니다. 자, 그래서 엠가이 여동생이 귀걸이를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닝마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예, 엠저틱.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핫. 예, 노래입니다. 핫. 예, 노래를 모아서 주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모으다, 뭐뭇을 모으다, 모으다 무슨 뜻이에요? 호의 뜻입니다. 내년에는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갈 거예요. 자, 내년에는 돈을 모으다. 돈을 모으다는 여기서 뭐예요? 찝김이랑 똑같아요. 돈을 모으다. 내년, 쌍남. 내년에는 돈을 모아서 디줄릭 여행을 갈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만 모았어요. 자, 모으다. 귀걸이만 할 때 미는 많은 뭐예요? 예, 찌. 예, 귀걸이만 혹 모았어요. 예, 귀걸이를 예?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만 모았어요.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모았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모았어요. 선생님 옆에서 막 노래를 모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지금 기수씨가 노래를 모으고 있으니까요. 예, 본문 보세요. 자, 본문에 보면 기수씨는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서 예, 모으고 있어요.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어요. 예, 여자친구에게 주고 싶어요. 허, 너무 멋있어요. 뜨뻐요. 멋있어요. 예, 그죠? 예. 자,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얼마 동안 쫑발로 얼마 동안 뭐인가 10일 동안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서 자 노래만 고르다는 뭐예요? 예 노래만 골라서 예 노래만 골라서 테이프를 만들었다. 테이프가 뭐예요? 테이프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테이프는 예 다이방입니다. 그래서 비주 예를 들어서 이 테이프는 한국 노래를 담은 테이프예요. 자, 이 뭐 테이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막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맞나? 이렇게. 그래서 테이프는 예, 테이프를 한국 이 테이프는 한국 노래를 담은 테이프예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서 테이프를 만들었다. 자, 내일 크리스마스 날이 기다려진다. 기다려지다. 예, 저는 쪼. 기다려진다. 내일 크리스마스 날. 자, 따라하세요. 내일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허이코, 아빠덤 허이코. 어렵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자, 내일 크리스마스 날이 기다려진다. M쪼. 기다려진다. 자, 따라하세요. 기다려진다. 기다려지다에서 왔습니다. 쩌는 쩌입니다. 기다려진다. 여자친구가 내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 자,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죠? 준비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모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줘요. 그럼 여자친구가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받을까? 예, 면테나오. 이 응연라지. 깜 더이 테나오. 헬라 하인푸 카일라 콤 하인푸 라 부이. 예, 기분이 좋을지. 예, 어떤지 설라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리고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죠? 여자 친구도 예, 반가이 꿈. 내 선물을 준비했는지. 예, 다 준비지요. 반가이. 반가이. 여자 친구도 내 선물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뜻이죠. 궁금하다. 엠라 설라 엠 로 하일라 엠 알고 싶다. 예, 알고 싶다. 까이지 무엇을? 예, 반가이 준비 땅꾸어 엠 하이콤 내 선물을 준비했는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해가 돼요? 얘기 너무 예쁘죠. 예, 이야기가 일기가 너무 재밌어요. 예, 일기가 재밌어요. 다시 보세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자, 12월 24일 한국 사람들은 뭐 해요? 한국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주고 받고 합니다. 선물을 무어 사고 주고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나도 선물을 많이 샀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에게 줄 선물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까이지 또한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 어떤 것을 사면 좋을지 콩비엣 몰라서 호이쪼 엠가이 여동생에게 물어봤다. 여동생은 내 여자친구에게 예쁜 귀걸이를 사주라고 했는데 나는 콤동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서 주고 싶었다. 10일 동안 노래를 모아서 빵 테이프를 람 만들었다. 내일 크리스마스 날이 기다려진다. 내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 아이, 누가? 여자친구가. 그리고 여자친구도 내 선물을 준비했는지 무언비엣 궁금하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어때요? 어떻게 보내요? 선물을 삽니까? 선물을 사서 줍니까? 예. 예, 선생님은 선물을 사서 사딩 가족에게 줍니다. 예, 선물을 사서 가족에게 줍니다. 특히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줍니다. 예, 조카들에게 쬐꽃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사서 줍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는 예,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물을 사서 서로 많이 주고받아요. 예,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지수가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예, 테이프를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테이프를 이렇게 10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성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타임. 예, 정성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귀걸이 사는 거는 예, 그냥 꽃띠엔 돈만 있으면 되는데 노래를 모으는 거는 정성이 많이 들어요. 그죠? 정성이 많이 들어요. 선물은 정성이 중요해요. 선물은 정성, 마음이 중요해요. 그죠? 예,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표현 연습하겠습니다. 자, 표현 연습. 자,
친근의 종결어미 표현입니다. 친근의 종결어미 표현. 자, 먼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마이 씨는 크리스마스에 뭐 하나요? 글쎄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지수 씨는 계획 있나요? 저는 여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부러워요.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었습니까? 예, 뭐예요? 자, 마이 씨는 크리스마스에 뭐 하나요? 뭐 하나요? 예, 뭐 하나요? 뭐 합니까? 똑같아요. 그죠? 뭐 합니까? 크리스마스에 뭐 합니까? 뭐 해요?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크리스마스에 뭐 해요? 크리스마스에 뭐 해요? 예. 크리스마스에 뭐 합니까? 똑같아요. 예. 마이 씨는 크리스마스에 뭐 합니까? 글쎄요. 쓰여비에? 예. 아직 계획이 없어요. 잘 따라하세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뜻이 뭐예요? 깨호와 쿰꼬. 예, 아직 계획이 없어요. 찌어벳. 예. 지수 씨는 계획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예, 여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반가이. 예, 여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만나다. 여자친구를 만날 거예요. 부러워요. 예, 부럽다. 예, 부러워요. 배웠습니다. 그죠? 부러워요. 어유, 좋겠어요. 부러워요.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너무 목이 칵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을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네요. 그죠?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그러는 건데, 크리스마스 때, 예, 나오는 건데,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예, 교회에서, 예,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트리를 상징적으로 많이 해요. 한국에서 이거 많아요. 많이 볼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베트남은, 조금 있죠. 근데 한국에는 아주 많아요. 예, 아주 많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자, 종결 표현 어미입니다. 자, 어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끼에오란 책 모두 읽었나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배웠어요. 읽고 느낌이 어땠나요? 주인공의 인생이 너무 슬펐어요. 들었어요? 예, 보세요. 예, 선생님하고 지금 여러분, 여기 뭐예요? 학생들이죠? 예, 학생들이고 여긴 선생님입니다. 자, 뭐뭐 했나요? 했나요? 이게 친근의 종결 표현인데, 보통 뭐뭐 나요는, 예, 꼰가, 예, 꼬즈 아우스 중 니에요. 여 선생님들이 더 많이 써요. 남자 선생님보다.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뭐예요? 깍겜. 끼에우. 끼에우란 책 모두 읽었어요? 읽었습니까? 읽었나요? 똑같아요. 친근은 뭐예요? 친근? 턴티에? 예, 더 표현이, 예, 친하다는 표현이에요. 턴티에? 알겠습니까? 자, 끼에우란 책. 뭐뭐란 책. 끼우는 뭐예요? 책 제목입니다. 책 제목. 소설책이, 그러니까 베트남 책이죠. 베트남 책. 책 제목이에요. 자, 끼에우란 책. 모두 읽었나요? 떡갓 읽었나요? 하니까 예, 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 따라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뜻 어디엔 된 꼬이꿈. 자, 따라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나요? 예, 읽었나요? 하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았어요. 콩답. 예, 다 읽지 않았어요. 다는 뭐예요? 떡가의 뜻입니다. 떡가. 예, 모두 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껍바죠. 껍하일라지. 중학교. 예, 껍못. 초등학교. 자, 따라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깍겜라다. 이지영라지. 대학교. 그죠? 자,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배웠어요. 자, 문학 시간은 뭐예요? 문학은 뭐예요? 반홉.
문학 시간에 합조이 배웠어요. 읽고 느낌이 어땠나요? 느낌이에요. 깜터이테나 어땠나요? 하니까 주인공의 인생. 인생은 뭐예요? 너무 슬펐어요. 자, 슬프다. 예, 너무 슬펐어요. 주인공의 인생. 인생은 뭐예요? 삶하고 똑같아요. 살다의, 예, 삶은 뭐예요? 꼭송. 예, 인생이 너무 슬펐어요. 예, 주인공이 끼우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죠?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끼우는, 예, 인생이 너무 슬펐어요. 버빠, 니우.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슬퍼요. 예. 선생님은 조금 끼우 읽었어요. 예. 콤히우. 이해하지 못해요. 예. 띵빌라 살라커.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응애노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끼우가 슬퍼요. 예. 맞아요? 네. 그 다음 보세요. 자, 상황 표현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친구와 여자친구 선물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노이챙베지. 여자친구 선물 사는 거. 무어, 땅꾸어, 반가이. 여자친구 선물 사는 것에 대해 버이 아이, 누구와? 친구와 노이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지연 씨, 저 여자친구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않고 사려고요. 지연 씨라면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예쁜 목걸이를 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음에 지연 씨 남자친구에게 얘기해 줄게요. 고마워요. 지수 씨 여자친구는 좋겠네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 지연 씨, 저 여자친구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않고 사려고요. 지연 씨라면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저에게 예쁜 목걸이를 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음에 지연 씨 남자친구에게 얘기해 줄게요. 고마워요. 지수 씨 여자친구는 좋겠네요. 예, 들었어요? 자, 이해했습니까? 재밌네요. 예, 요즘 이야기가 재밌어요. 자, 지연 씨, 저 여자친구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요.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딘 무어, 예, 땅 구어 반가이. 자, 어떤 것이 좋을까요? 까이나 또 헌, 어떤 것이 좋을까요? 자, 따라하세요. 어떤 것이 좋을까요? 까이나 또 헌,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것이 좋아요? 이렇게 까이나 또 헌,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세요. 호이쪼, 반가이. 예,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뜨띠에만 직접?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예, 콤호이. 물어보지 않고 사려고요. 딘 무어. 그러니까, 지연 씨라면, 네우마치현.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예, 면까이지.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누구에게서? 예, 남자친구에게서 어떤 것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친구가 조엠 저에게 예쁜 목걸이를 사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쁜 목걸이, 예쁘다. 예, 예쁜 목걸이는 뭐예요? 자, 이게 목걸이예요. 목걸이. 자, 따라하세요. 목걸이. 예, 목걸이. 자, 예쁜 목걸이를 사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그래요. 다음에, 예, 다음에 비슷한 말 뭐 있어요? 예, 나중에, 다음에, 런싸오. 지연 씨 남자친구에게 얘기해 줄게요. 노익조, 예,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지수 씨 여자친구는 좋겠네요. 좋겠다. 예, 또 있어요. 좋겠네요. 왜요? 지수 씨가 선물을 사니까요. 예, 지수 씨가 선물을 사니까, 부러워요. 부러워요. 예, 좋겠네요. 부러워요. 이런 뜻이에요. 따라하세요. 여자친구는 좋겠네요. 예. 여자친구는, 좋겠네요. 예, 여자친구는 좋겠네요. 예, 예쁜 선물 사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상황 표현 두 번째인데요. 자, 12월 31일. 12월 31일은 언제예요?
마지막 해네요. 이게 해의 마지막 날. 지수는 마이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 12월 31일.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수씨, 오늘은 12월 31일이라서 신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만 지나면 해가 바뀌니까요.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파티를 하나요? 예, 늦게까지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놀아요. 들었어요. 이제 보세요. 12월 31일 한국은 어떤지 보세요. 자, 지수씨, 오늘은 12월 31일이라서. 자, 이거 어렵죠? 자, 따라하세요. 12월 31일. 31일. 1일이에요. 그러니까 1일이라 할까요? 두 번인데 하일러. 자, 31일. 12월 31일이라서. 예. 12월 31일이라서 시내에, 시내는 뭐예요? 중덩. 예, 시내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12월 31일이라서 중덤 꼬니에요. 예, 응어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중어이 한국라 홈나이라 응어이죠? 답비에, 응어이 답비에. 자, 오늘만 지, 홈나이. 오늘만과 지나면 해가 바뀌니까요. 비. 예, 홈날, 오늘만 지나면 해는 뭐예요? 남, 예, 너, 예, 해, 예, 남이죠? 해가 바뀌니까요. 타이도 바뀝니다. 홈날라, 하이닝 뜨. 그러면 응할 말. 하이닝, 본, 하이닝 남이죠. 2004년에서 2005년으로 타이도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만 지나면 해가 바뀌니까요. 홈나일 랑아이 답비에.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콤무, 콤디무 파티를 하나요? 예, 파티를 하나요? 하니까 예, 늦게까지, 뭐 늦게까지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놀아요. 재미있게 놀다. 쩌이할. 예, 재미있게 놀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놀아요. 그죠? 재미있게 놀아요. 그랬습니다. 예, 원래 12월 31일은 사람들이 다 재미있게 놀아요. 예. 베트남은 어때요? 아마 베트남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 자, 12월 31일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예, 특별한 날이니까요. 자, 다음 연습 보세요. 연습. 자, 루엔답. 다음 단어를 사용해서 단어 뜨 붕, 예, 사용 쓰중 사용해서 짧은 문장 남꼬란 짧은 문장을 황까이 완성해 보세요. 황타임 완성해 보세요. 자, 느낌 배웠습니다. 그죠? 느낌 뭐예요? 자, 고민하다. 예, 배웠습니다. 모으다. 예, 노래를 모으다. 예, 귀걸이를 모으다. 목걸이를 모으다. 예,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남꺼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숙제예요. 자, 두 번째. 자, 다음 일기를 읽고, 문제에 답해 보세요. 자, 일기를 읽고 문제에 답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일기를 쭉, 예, 답, 읽어보고 난 다음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다. 우무자이. 자, 우무자이. 예, 몇 시. 예, 뭐이죠?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자, 어디에서, 너, 누구와, 버이, 아이, 안껌, 밥을 먹었습니까? 점심은 안 쯔어, 너, 어디에서, 안, 먹었습니까? 자, 친구, 생일 파티에는, 생일 파티, 생일, 신년이죠? 몇 시에, 뭐이죠? then, 도착했습니까? 왜, 딸싸오, 피곤한 하루입니까? 딸싸오, 홈나일라, 매. 네, 오늘 왜 피곤한 날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기를 읽어보고, 짤러, 대답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예, 대답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뭐예요? 자신의 하루 일기를 써보세요. 자, 자신의 뜨밍, 깎겜, 여러분들의, 예, 모든날 일기, 몇기, 라, 비트, 써보세요. 자, 띵, 아인, 라, 띵, 비엣. 띵, 아인. 아니요, 띵, 한국. 슬로, 이 선생님이 막 헷갈리고 있어요. 한국말로 써야 되죠. 예, 한국말로 여기에 자신의 일기를 써보세요. 예,
예, 자신의 일기를 써보세요. 자, 아까 썼던 것처럼, 일기를 써보세요. 자, 숙제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예, 오늘은, 일기로 써봤습니다. 일기.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공부했어요. 그죠? 일기를 어떻게 쓰는지 공부했습니다. 자, 깍겜, 여러분들도 일기를 써보세요. 일기를 쓰면, 하루가 잘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하루가 잘 정리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게 또 혹 모이면 자신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믹스포엠. 예, 자신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일기. 예, 여러분들도 일기를 쓰세요. 자, 선생님도 오늘은 일기를 쓰겠습니다. 일기를 쓰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